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. 이 총장은 오늘 민주당의 검사 탄핵안에 대해 이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민주당이 사법부의 역할을 빼앗아 재판을 직접 다시 하겠다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습니다. 또 탄핵안이 문제되는 사유를 위헌, 위법, 사법방해, 보복, 방탄 다섯 가지로 정리해 지적했습니다. 그러면서 직권을 남용해 탄핵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원의 탄핵 사유에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이번 탄핵 소추 대상은 강백신, 김영철, 박상용, 엄희준 검사 등 4명으로 이 대표의 사건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돼 있습니다.